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래간만입니다. 네. 오늘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. 또 뭔 숙제를 또? 선생님이 알고 계시는 남자 트로트 가수 모든 분들, 이제 미스터 트롯 7인분들 포함해서 거기에 나오신 분들,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, 나이가 이제 적으신 분들, 모든 트롯 남자 트로트 가수를 포함해서 내년 이제 신축년에 가장 대박날 것 같은 1인을 한 명 뽑아주신다. 1인을 뽑기가 참 애매모호하다. 사실은 이건 미스터 트로트에 나오는 분들은 다 1등감이잖아. 다 잘하잖아. 너무너무 잘하고 이 진짜 신금을 울리듯이 마음을 갖다 울려주고 하는 사람들이고 다 잘하거든. 그러면은 먼저 이제 박영탁이나 임영웅이나 이런 사람은 이제 갖다 숨은 빛이 이제가 일어났지만 숨었던 이제 노인네들 지금 이제는 노인이야, 그치? 남진 선생이나 이런 분들 다 노인 쪽으로 들어가지.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 노장은 살아있다. 쉽게 해서 노장은 살아있다 했을 적에 남진 씨, 진성 씨, 거기서 한 분을 딱 뽑을 수는 없어. 노장을 말한다면 남진 씨하고 진성 씨야. 나훈아 씨는 콘서트 해갖고 대박 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 양반이야 타고난 사람이고 방송을 저기 하시는지 않는 분이고 그러니까 그분이야 잘 저기 하고 그러는데 내년에 이제 노장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남자를 보며 남진 씨하고 이제 진성 씨. 또 이 개 중에는 또 여러분들이 다 계시잖아. 그러는데 제일 이제 이름으로 알려줄 수 있는 분. 지금 이제 진성 씨나 이렇게 지금 한창 갔다 올라가고 진짜 카리스마 있고 미스터 트롯에 여기 이제 참가인으로 딱 있어갖고요. 딱 보잖아. 그러면 눈매들이 대단해요. 이 사람이 진짜 진이 될 수 있다 없다 키워도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핵심적을 저기잖아.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올라온 사람들 이제 내년에 이제 2021년도 신축년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박영탁 씨. 박영탁 씨. 예. 지금 많이 갔다 지금 저기 할까 임영웅 씨. 또 거기 7인들은 갔다 거기서 제일 갔다 포함돼서 막 그러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한다면은 의외로 이제 또 잘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대박이 터지는 건 박서진. 장구의 신. 박서진. 네.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마음이 굉장히 안 좋고 여지껏 살면서 지금 찡하고 막 이랬는데 선율 씨 있죠. 선율 씨 여자 목소리 내면서 하는 선율. 네. 선율 보이스트로에 나온 그 선율. 그 사람 관상을 봤을 적에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상 운이 따라주질 않아서 이제 그랬거든. 근데 내년에 2021년도에는 누가 끌어도 끌어줘서 선율 씨가 그 다음에는 이제 올라갈 것이고. 그리고 또 그 누구야 누가 그 남자애 트로트에 나온 애 그 강남스타 하는 애 누구지? 싸이 강남스타 해내 민우 황민우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내년에는 많이 떠서 이름이 갖다 많이 날릴 수 있는 사주라고 봐요. 그리고 이 7인 중에서 이제 또 이찬원이도 있고 정동훈이도 있고 다 있잖아요. 이 사람들은 기본으로 같은 멤버가 가면서 이제 뜨는 거는 기본이야. 이 사람들은.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운이 치고 올라오는 이제 운을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요 몇몇 사람을 뽑았다는 얘기예요. 여기 제가 호명을 안 했다서 이 사람들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같이 뜨는 게 다 뜨는데 더 숨은 이제서 뜰 수 있는 내년의 기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.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희망을 갖고 꿈을 갖다가 마음대로 펼쳐 있고 여지껏 갖다가 힘들었던 것이 내년에는 제가 호명하신 분들이 이제 더 이제 건장해서 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봐야죠.
그래서 내년에는 이 대운들을 잘 갖다 간직하셔갖고 꼭 성공하시고 여러분 트로트에 여러분들 각성분들 다 계시잖아요. 힘들 내시고 다들 갖다 일어나셔갖고 대성공들 하셨으면 좋겠다는 청학만신의 바람입니다. 여러분들 국민들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시고 목소리 관리, 목 관리 잘들 하셔갖고 좋게 꼬리 같은 목소리로 예 구슬 갖다 진주 구슬 마이 굴러가듯이 잘 좀 하셔갖고 우리 국민들 갖다 힘주세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잘 보셨나요?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부탁합니다.